한동훈 후보께서 그 패스트트랙 공정시장 대표로 지금 당내 의원님들이 좀 반발이 있다고 하셨는데요. 이제 사실 이제 당내 의원분도 한 20명 이상이 이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의원 텔레방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. 의원님, 그래서 나경원 의원 혼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그 패스트트랙 투쟁을 한 게 사실이고요. 저도 이제 불기소 마지막에 기소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선은 이제 좀 넘지 않았나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 자중자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되는 모양새고요.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. 이 단일화라는 것은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의한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. 그래서 어떤 결과를 위해서 단일화할 필요가 없어요. 결선 투표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결과에 의한 연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. 결과를 위한 연대를 안 해도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